올해 동해안을 중심으로 소나무 재선충병이 무서운 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에서는 농어촌, 도심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지역에서 말라 죽은 소나무가 발견되고 있어 산림당국이 비상입니다. 문제는 예산 부족인데요. 야산 전체가 붉게 물든 포항 기계면의 한 마을을 장미쁨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포항시 기계면의 야산. 산 전체가 붉은 단풍이 든 듯 소나무들이 죽어 있습니다. 이렇게 재선충병에 감염돼 말라 죽은 나무들은 올해 포항에서만 60만 그루에 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해안 지역은 물론 시내 도심권까지 곳곳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있었지만도 이렇게 심한 적은 없었죠. 조금씩 이래 번지고 이랬는데 유난히 원래는 심해요.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2020년 6만 5천 그루 수준이던 재선충 피해 목은 2022년부터 다시 급증하기 시작해 파죽지세로 번지고 있습니다. 불과 1, 2년 만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역대 최악으로 번져 올해 3월에는 급히 특별 방제 구역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방제 예산이 코로나19 이후로 크게 줄어들면서 재선충을 옮기는 솔수염 하늘소가 크게 증식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앞으로가 더 큰 문제입니다. 저 보이는 부분 안에는 내년에 이들이 확산시킬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매개충들이 서식을 하고 있어요. 저거를 그냥 놔둔다 이러면은 내년 되면은 이 주변에 있는 그런 그나마 피해가 덜 입은 지역도 앞에 보이는 심각한 지역 이상으로 다 피해를 입을 것이다. 포항시 재선충병 방제 예산은 2018년 100억 원에서 점차 감소해 2022년 40억 원이었다가 최근 다시 12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포항시는 긴급 방제에 나서고 있지만 확산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입니다. 저희는 이제 도심권을 위주로 먼저 이제 방사형으로 이제 뻗어나가면서 먼저 지켜야 될 소나무를 지키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다음 선단지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더 포항시 이외의 지역으로 좀 퍼져나가지 않도록. 지금 추세대로라면 내년 이후 더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방제 대책과 지원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